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제 10차 정치국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제 10차 정치국회의가 9월 2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임에 따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영원 동지가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올해 농사 실태를 점검하고 해당 농업정책들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문제를 주요 의정으로 토의하고 중요 결정서를 채택했습니다. 정치국 회의에서는 당면한 가을거지와 달곡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시키며 양곡 수매와 공급 사업을 개선하고 당과 국가의 양곡 정책 집행을 저해하는 온갖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도 높이 전개할 때 대하여 강조되었습니다. 어머니 당의 운정어린 사랑 속에 인민의 문화정서 생활 기지로 특색 있게 꾸려진 자유 박물관으로는 오늘도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을 줄수 있게 꾸려진 박물관의 곳곳마다에는 자연박물관을 과학성과 실용성, 친술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더잘 꾸리도록 세심히 가르쳐 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자욱이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도 수백 명의 참관자들이 우리 자연박물관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박물관에 찾아와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훌륭한 과학기술 보급기지, 문화조서 생활기지를 마련해 주신 경의하는 청기소 동지의 뜨거운 심려가 로고가 가슴에 뜨겁게 오르옵니다. 그래서 2016년 5월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 자연박물관의 외형을 바라보시던 경의하는 청기소 동지께서는 자연박물관의 특성이 살아나도록 로데에는 인공풀을 두르게 하고 오는 기둥에는 그 담쟁이 동굴을 올리는 게 좋겠다고, 그리고 중앙홀로 들어가는 출입구도 자연동굴처럼 조용하여서 사람들이 숲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도록 할때 대해서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우리 자연박물관의 마크 위치까지도 몸소 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례하는 청기소 동지 이런 정력적인 지도에 의해서 우리 자연박물관은 그 모습부터가 이게 특색 있게 훌륭히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박물관의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자연 박물관을 건설하기 정말 잘했다고, 자연 박물관은 동식물에 대한 종합적인 과학 지식을 보급하고 교육할 수 있는 보급 거점, 교육 거점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훌륭하고 문명한 배움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려 바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다심한 손길은 전시품의 해설문들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원래 우리 자연박물관의 전시품 해설문들에는 전시품 이름만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전시품 해설문들에 전시품 이름만 써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해설글과 함께 국제적으로 공용된 학술 기호도 써놓을 때 돼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생대의 하속들도 몸소 봐주셨는데, 하속들을 탕반 후에 구조 진열할 것이 아니라 벽면에는 배경 그림도 그려놓을 때 돼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연박물관을 과학성과 실용성, 친절성의 원칙에 철저히 입각하여 더잘 꾸려야 한다고, 자연박물관은 나라의 국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말씀을 받들고 박물관을 학술적으로 세련시키고 창간조직 사업과 봉사성을 더욱 높여서 인민들에게 자연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안겨주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천명하신 공화국 정부의 시정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주체의 혁명 전통을 대두리어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 각지 청년들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 위협을 끝까지 계승 완성할 의지를 안고
혁명 전족지들을 계속 답사하고 있습니다. 216사단 백두산 용청년교단의 돌격대원들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답사했습니다. 항일의 피오린 투쟁사를 심장 깊이 체득하며 답사자들은 백두전구에 새겨진 졸세위인들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용기백배 기세충천에서 백두산 위로의 행군을 다그쳤습니다.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항일대전의 성스러운 역사가 깃들어 있는 백두산에 오른 답사자들은 무한한 격정과 환희에 넘치어 만세 환호성을 터치했습니다. 백두산에 오른 답사자들은 그 어떤 역경과 시련이 닥쳐와도 혁명 신념을 변치 않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협의 승리를 위해서 용진해갈 맹세들을 토로했습니다. 답사자들은 우리 청년들을 주체혁명협 수행의 믿음직한 맹장들로 키워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높은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백두에서 시작된 혁명의 천만리길을 옥색에 이어갈 결의로 가슴 불태웠습니다. 라손시의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들은 보로지산 림시피밀군고지를 답사했습니다.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 32, 1943년 7월에 이곳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 및 정치공작서조 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당면 투쟁과업을 제시하셨으며 주체 33, 1944년 7월과 주체 34, 1945년 6월에는 항일의 여성 영웅 김종숙 동지와 함께 오시어 라진 일대의 접종을 요의하신 후 라진 해방작전을 구상하셨습니다. 답사자들은 항일혁명 선열들의 불굴의 투쟁 정신을 재질화해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 나감으로써 강대한 우리 국가 주체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고 할 결의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자국의 자주권과 영예를 지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인민군 열사들의 숭고한 녹과 정신이 깃들어 있는 자국해방전쟁 참전열사 묘예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양시안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 전여 명이 혁명의 총대에 계급의 총대를 억세게 들어지고 선열들이 피로써 사수한 이 땅을 더욱 튼튼히 지켜갈 맹세를 안고 자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찾았습니다. 열사묘를 돌아보면서 학생 청년들은 영웅전사들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품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위대한 윤대의 승리자들처럼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길에서 청춘을 빛내일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웅변 모임과 대열 합창 경연을 통해서 학생 청년들은 당의 전투적 허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적과 미운 창조로 화답하여 온 전승세대의 영웅정신으로 온 몫을 불태우며 조국보위 초소와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의 용약 달려나가 애국 청년의 영맹과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양호를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최근에 양호를 실속있게 해서 좋은 경험들을 얻고 있는 여러 단위들의 소식을 오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기 김종수 평양지사공장 양호장은 면적이 6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잉어, 영종어를 비롯한 10여 종의 물고기가 만여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물고기들은 대체로 한 킬로그램 이상 되는데 야외 양호장인 것만큼 수질을 비롯한 이런 생육 조건을 과학적으로 지어주는데 많은 품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공장 양호를 보면 청자는 이미 확보되어 있고 목이버 장원천도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질 관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양어장 물대기는 흐름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에서 나오고 한쪽에서 빠지면서 24시간 순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 검사는 한 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진행하는데 물에 대한 소독 사업을 따라 세웁니다. 양어장 용적은 600립방 정도인데 대체로 소독은 초여름과 가을철에 들어설 때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진행하곤 합니다.
여기 사동 구무루리 양호사업소에서는 지난해부터 실내 양호장에서의 물고기 기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소에서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있는 것은 모기 버장 문제입니다. 식물성 모기와 반백모기, 이거 합리적으로 배양하기 위한 사업을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꿀물둥이를 자체로 키워서 먹이고 자연모기로서 벌뱅이 우랭이소 직장을 만들어서 모기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랭이 모기 보장은 통나를 비롯해서 그 뿌리, 줄기에 있는 영양물질 빨아먹고 풀을 먹여서 우랭이를 자체로 키우고 있습니다. 모기는 팽화모기 형태로 주는데 알곡모기 많이 디갔던 것보다도 지금 배합해서 잘 먹고 물고기들이 1.2배 정도 물고기 중체율이 높아졌다는 게 확실히 알려집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입니다. 지난 8월 말 6억 명을 기록했던 세계적인 감염자 수가 한 달 남짓한 기간에 2천여만 명 더 늘어나 9월 25일 현재 6억 2,023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25일 현재 세계적인 사망자 수는 654만 29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올해의 전염병 상황을 분석해보면 평균 석 달 동안에 감염자가 1억 명씩 늘어났으며 결국 6억 명 이상에 달하는 전체 감염자들 중 60%가 올해에 들어와 발생했습니다. 특히 미국, 도이칠란드, 프랑스, 남조선, 일본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들이 등록됐습니다.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올해 발생한 감염자를 종합해보면 2020년과 2021년에 비해 볼 때 수십 배, 지어 수백 배나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상황이 악화된 주요 원인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들의 급속한 전파와 함께 대부분 나라들이 대류행병의 전파에 경계심을 늦춘 데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온화한 나라의 의학자들이 원숭이 천연두가 심근과 기타 조직들의 염증을 처리할 수 있다는 첫 증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의학자들은 원숭이 천연두가 어떻게 심근염의 발생을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러한 심장기능 장애는 일반 천연두 환자들에게서도 주기적으로 발생하곤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의 관찰 결과들은 이러한 염증 발생이 혈액순환계통으로의 비루소 침입 또는 가기한 면역계통 장애와 연관성이 있는가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들은 결론했습니다. 최근 민주공고에서 탕가니카호의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주변 지역에 있는 살림집들이 물에 잠기고 농경지들이 못쓰게 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탕가니카호의 수위가 5m 이상 높아지고 호수가 육지적으로 200여 m나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 불안정과 지질 상태의 변화에 기인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5년 안에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21일 자동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한 연결차가 앞서 달리던 다른 연결차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서 뒤따르던 다른 자동차들이 앞의 차들과 연속 충돌하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합니다. 최근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의 과나바나만 수역에 여러 종의 바다 가오리들이 나타나 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이 수역은 상어나 가오리 같은 삭뼈 물고기들의 주요 서식지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바닷물이 심히 오염되면서 이런 물고기들을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에 들어와 7종의 바다 가오리들이 다시 나타난 현상을 놓고 학자들은 그 원인에 대해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는 북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반적 지역에 수추를 캐였고 소해안과 강원도의 여러 지역,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습니다. 최근에 개인 날씨가 위주로 되고 해비 침률도 높아지면서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서 따뜻하지만 새벽과 아침에는 기온이 낮아서 폭우나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지난 20일부터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이하로 유지되면서 평년보다 낮아진 데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보다 일평균 기온이 약간 오를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새벽과 아침 기온이 내려가면서 쌀쌀할 때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로인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이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로인들과 어린이들은 급격한 날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돌림 감기와 배 아픔을 비롯한 호흡기 질병과 소화기 질병을 예방하자면 산보나 체조와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소금물 함수를 자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소해안의 여러 지역과 자강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신평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아침에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낀 후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륵,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아침에 안개가 낀 후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안개가 낀 후 오전부터 개이겠습니다. 사리운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매일 조선동리에서는 남서풍이, 조선소위에서는 북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전반해상에서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전반해상에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28일에 소해안과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29일과 30일에는 소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현재 해비 침률과 기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날씨는 농장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을거지와 가을밀보리 씨뿌리기에 아주 유리하므로 적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